우리가 가진 생각 가운데 참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이원론 또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상대되는 개념으로 나눠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선악이라든지 성과 속이라든지 흑백 또는 물질과 정신, 빛과 어둠, 위아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렇게 구분짓는 생각을 이분법적 사고 또는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흑백 논리예요. 여러분 혹시 그 레슬링 경기를 보시면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게 있죠.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 로만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경기 방식이에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세상을 이원론으로 봤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나누고 위에는 좋은 것, 아래는 더러운 것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몸도 허리 위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 허리 아래는 더러운 것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을 할 때도 상대의 하체를 공격하는 건 더러운 데다. 그래서 이제 상체만 공격하는 레슬링이 그레코 로마니언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흑백 논리식의 이분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대립하는 두 세상으로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너와 나로 나누고 아군과 적군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척하고 소외시켜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이나믹한 인간관계 그 사람 속에 악하고 선한 것 거룩하고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우리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선, 악,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규정하고 나면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좋은 왕,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 왕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늘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 또 하나는 영화. 예, 솔로몬의 영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 솔로몬의 지혜. 이게 솔로몬하고 꼭 따라다니는 건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줄 때 꼭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쯤 되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역대하 9장에 가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를 이루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은금을 너무나 많이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금이 전 세계에서 들어왔어요. 정기적으로 조세 수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관세를 받은 거죠. 그렇게 얻은 금이 무려 해마다 666달란트였어요. 금 한 달란트는 노예 15,000명을 살 수 있는 정도니까 666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와 모든 나라들의 방백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조공을 금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역선을 3년에 한 번씩 보내서 금, 은, 상아를 수입했고요. 그리고 잣나비, 원숭이 종류죠. 이 잣나비를 수입하고 공작을 실어왔다 그랬어요. 큰 동물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금으로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쳐서 느린 금으로 금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는 금이 약 7kg 들어가는 그런 방패를 200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방패는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의전용이에요. 과시하기 위한 거죠. 화려한 정금 보좌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의자를 금으로 씌운 거예요.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서 코끼리 뿔 가져다가 거기다 금을 입히고 양쪽 팔걸이 옆에 사자상을 세웠는데 거기 역대하에 보면 보좌 밑으로 여섯 층계를 만들고 각 층계 좌우로 총 12마리의 사자상을 세웠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보좌가 화려했을지.
당시에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웅장한 그런 보좌를 만들고 왕궁과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주 고급 목재죠. 그걸 수입해다가 그걸로 궁전을 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금으로 씌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은은 너무나 흔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금이 흔하고 은은 굴러다닐 정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돈 많은 동네는 뭐라고 그랬냐면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는데 아마 이때 예루살렘 거리에 개들도 금을 물고 다녔을 거예요. 최고급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소유했는데 병거를 묶어두는 외양간을 4,000개, 어떤 기록에는 4만 개 보유했다 그랬습니다. 마병이 12,000명, 병거가 1,400개, 그러니까 탱크를 1,400대 가진 거예요. 그것을 보관하는 성을 따로 지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이스라엘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 병거를 가져봐야 쓸모가 없어요. 전차가 소용이 없는 데가 산악지역인데 이런 걸 만들어 둔 건 과시하기 위한 거죠. 영토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했어요. 그리고 이 말들을 또 수입해다 키워가지고 아라비아 쪽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얻은 거죠. 이걸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부러울 정도예요. 솔로몬은 재산뿐만 아니라 지혜도 세상에 어떤 왕보다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얘기했고 시를 1,005편을 지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식물학자였어요.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동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지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메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공을 바쳤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자녀들을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되게 매력적인 기도 아닙니까? 누가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지.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요, 솔로몬 학습법이라는 책이 대히트를 했어요. 그 책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 봉사나 이웃 섬김 등을 하면서도 미국 대학 입학시험 SAT에서 만점을 받고 하버드대학교 의예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저자의 믿음 학습법을 공개한다. 여러분,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 책 100날 읽어도 이렇게 안 돼요. 그 책 100날 읽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 박달하고 아이들 잡아도 SAT 만점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한테 태어났으니까. 되지도 않을 걸로 아이들 좀 잡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뭘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돈 잘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지혜로운 왕도 그리고 훌륭한 왕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은요, 그의 시대에 우상 숭배의 씨를 뿌렸어요. 곳곳에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기 신들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그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뒤에 완전히 망했지만 실은 솔로몬 때부터 이미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기자들은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산당이 곳곳에 들어섰고 거기서 패역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화를 언급하실 때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에만 귀가 쫑긋하지만 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들 꽃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들에 잠시 폈다가 없어지는 들 꽃만도 못한 게 솔로몬의 영화인데 우리는 뒷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저 솔로몬의 영화. 그래서 나도 그걸 누리고 싶고 우리 자식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어서 공부 잘하고 그런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죠.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솔로몬은 다윗의 19 아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다윗에게 19명의 아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10번째였어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에 그 명단이 나오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네 번째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다 다른 아내들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두 명 더 낳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여섯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저 유명한 바세바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두었고 솔로몬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열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승 서열로 치면은 솔로몬은 한참 밑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극성으로 왕이 되었죠. 하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력 기반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다윗의 왕권에 비하면 솔로몬은 정말 미약했어요. 뭔가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가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더구나 솔로몬은 컴플렉스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컴플렉스가 뭐였습니까? 어머니 바세바가 컴플렉스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여 용맹스러운 군대 지휘관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바세바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마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저 여자가 다윗에게 꼬리쳐서 왕비가 됐어. 남편 죽고 왕비가 됐으니 행복할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안 그래? 천벌받아 마땅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고 솔로몬은 다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죽은 듯이 지내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자. 사람들한테 나타나봐야 눈총이라 받고 저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숨어 지내야지. 그는 왕권이라고 하는 건 언간생심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갑작스럽게 왕이 됐어요. 그것도 왕위 계열 그 승계 서열이 한참 밀리는데도 형 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이 된 거죠. 지식이만이 너무 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정적들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군대 장관 압살롬도 죽이고 형 아도니아도 죽이고 대제사장 누구예요? 그 아비아달은 유배 보내고 그리고 시므이도 죽이고 그래야 네 권력이 튼튼해질 거야.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근데 이 소심했던 솔로몬이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당부대로 모든 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성경은 3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의 시세를 얘기하고 다윗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두었을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 이 솔로몬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 적어놓았을까? 왜냐하면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화근이 돼서 후에 솔로몬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이 몰락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어디 가서 지혜를 구했어요? 기브온 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기브온일까? 왜 산당일까? 원래 산당은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큰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얻으려면 큰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큰 데 가서 제물을 드려야 돼. 그래서 천 마리의 제물을 바친 거예요. 아무튼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정성을 기특하게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자기가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 자기에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걸 보고 호박이 넝쿨체 굴러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군침만 삼키지 마세요. 그에게 주어진 지혜, 그에게 주어진 부귀영화가 그에게 독이 됐어요.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문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했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재판 이야기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전 왕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우리 왕이구나, 그런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솔로몬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뿌린 이야기냐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명의 창녀입니다. 이 여인들이 사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만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짓눌렀는지 깔아 죽었어요. 야단났죠. 이 여자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옆에 누워있는 여자 옆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사흘 간격으로 낳았으니 아직 갓난아기.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옆에 누이고 죽은 아이를 그 여자 옆에 두고 그리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쪽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였어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되었고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은 저 사람 것이다 라고 다투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난감한 상황이죠.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병원에서 이름표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으니까 참 난감한 때였어요.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가져왔을 때 자초지정을 다 들은 솔로몬이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둘로 나눠줘라. 여러분, 참 끔찍한 얘기죠.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엄마에게 주라.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야기로 들으세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번역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의 속이 뒤틀리고 자궁이 꿈틀거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엄마로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청컨대 내주여 산 아들을 저 사람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엄마가 원하는 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아들을 못 키게 될지라도, 내가 혹시 아들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그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 가짜 엄마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 아니었어요. 공정한 분배였어요. 내가 가지지 못할 거면 저도 못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나누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못 가져도 그냥 갈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나 진짜 엄마가 누군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벨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나,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나, 그것들을 곱씹어 보았더니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죽어도 좋으니 내 거 양보하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기 있는 창기처럼 아무렇게나 살던 저들의 타락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빈사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싸워서는 안 된다. 너와 나로 나눠 싸워서는 안 된다. 아군과 적군 이편 내편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쟁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이익이라도 챙겨보려고 나라를 나누고 가르는 것 결국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살리는 살림의 지혜는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이 이야기꾼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여전히 이념의 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앙도 교파별로 갈라져 있고 가족도 서로 갈라져 있고 나라도 공동체도 계급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도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고 차라리 나눠버리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눠버리면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것도 안 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살림의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는 생명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던 이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솔로몬은 그 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짜 어머니,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려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였던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건 딱 반으로 나누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이런 심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내 것 아니라면 남이 갖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죽이는 한이 있어도 없애버리는 한이 있어도 남이 가지는 것만큼은 못 보겠다 이런 마음 아닌가요? 오늘날 나라도 그렇게 갈라졌고요. 교회도 그렇게 갈라졌어요. 미국에 5천 개의 이민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500개는 원래 시작한 교회고 4,500개는 갈라져 나간 교회라고. 하나님은 그런 일조차를 또 사용하셔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시지만 여러분 새겨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갈라지지 않으면 안 끝나요. 그렇게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오름을 주장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서 생명이 죽어갈 때 자궁이 꿈틀거리고 마음이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 그의 똑똑함에 한눈 팔고 그에게 주신 진짜 지혜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솔로몬보다 솔로몬처럼 똑똑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똑똑해지고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솔로몬처럼 영화만 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풀 한 포기만도 못한 그 영화에 우리의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의 교회 교육보다 주일학교보다 학교 활동이 학교의 클럽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누게 하라 죽어도 좋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정말 참 부귀와 참 영화와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실까요?